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바나나와 토마토를 먹어보려고 해요. 요즘에 엄청 달기로 유명한 이 스테비아 토마토하고 바나나를 잘 먹으면 바나나 안 바나나 스마일. 그냥 헛소리였고요. 일단 바나나를 이렇게 꼭지 부분을 다 따고 중간을 잘라줍니다. 짠. 이렇게 잘라주고. 고래를 몇 마리 잡아보려고 해요. 짠짠짠! 돌고래 쇼를 보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주둥이를 잘라줄 건데요. 고래 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아, 이건 고래 입이 떨어졌다. 실패. 여기는 이게 약해가지고 떨어지네요. 이런 건 그냥 따서 먹어줘야죠. 그 다음에 준비한 스테비아 토마토를 이게 너무 잘 익어가지고 주둥이가 떨어지네요. 근데 엄청 이 겉에가 엄청 많이 익은 게 아닌데도 진짜 달아요. 그냥 먹어요, 그냥. 이게 주둥이가 작으니까 잘못 무네요. 고래. 맛있어, 달아요. 이렇게 단 바나나를 먹고서도 이 토마토가 달 정도면 이건 진짜 굉장히 다른 거죠. 세상에는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. 저는 가장 이해를 못한 사람이 음식물질을 되게 가끔 보면 과일 버려진 게 있잖아요.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. 우리 집에는 과일이 썩어서 버리거나 버려질 과일이 없어요. 왜냐면 내가 다 처먹으니까. 이 맛있는 게왜 싫어할까요? 맛있어요. 이거 스테비아 진짜 달긴 다네요. 제가 맛을 하나 보여드릴까요? 이 토마토 하나에 제 얼굴을 가리는 맛을. 짠! 장난하냐고요? 네, 장난해요.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살이 안 찌냐고. 근데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긴 하죠, 저도. 근데 살이 안 찌는 이유는 뭐다? 성질이.